자, 과연 춤 지도를 어떻게 그려나가실지 함께 보시자고요. 두 분도 일단 의상이 너무 멋집니다. 벌써 턴하는 모습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. 와. 두 바퀴 돌았어요. 네. 야. 아니 근데 보통 우리 피겨 스케이팅 하는 선수분들이 그 아이스 링크에서 그 칼날이 달린 그 스케이트를 신고 저렇게 스핀이 되잖아요. 네네. 근데 그런 그냥 일반처럼 바닥에서 구두를 신고 돌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. 네네. 근데 무한한 연습 속에서 저런 스핀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. 저 두 분들은 각종 대회에서 우승 경력이 좀 있는 팀들입니다. 그렇군요. 지금 치시는데 너무 우리가 여기 다 나오신 분들 같이 여유롭고 정말 그 카리스마 있게 잘 칩니다. 저 혼자서 이렇게 손을 놓고 아까 우리 그 가수분처럼 이렇게 끼를 부릴 수 있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춤사이거든요. 정말 멋있게 추고 있습니다. 좀 전에 이렇게 박수를 쫙 두 분이서 함께 추는 모습도 참 독특하고 보기 좋네요. 저 의상도 정말 참 잘 어울립니다. 블랙에 빨간색하고요. 오우 지금 저기 스핀이라고 하는데 저기 저렇게 돌라 그러면 숙달이 되지 않으면 정말 돌기가 힘듭니다. 그렇죠. 잘못 돌면 삐끗삐끗하고 중심을 잃었는데 저렇게 돌려고 하면 일단 발 스텝부터 먼저 자세를 취한 다음에 돌아야지. 그렇지 않으면 발이 꾸일 것 같아요. 그렇죠. 어때요? 내 말이 적절했죠? 정확한 것 같습니다. 그렇죠? 방금 이렇게 양손을 잡고 이렇게 돌리는 거는 그 뭐라 그러죠? 우리가 이제 흔히 저 춤의 이름이 양손꼬기. 양손꼬기. 양손꼬기라고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양손꼬기들은 예전부터 이제 조금 춤을 잘하는 사람들, 숙련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춤사위 중에 하나입니다. 라운도 선생님의 멋진 모습과 함께 노래, 연주, 저 동작을 깍꿍이라 그러셨죠 저번에. 그죠? 리듬 댄스에서는 요렇게? 요렇게 아주 노련한 멋과 세련된 춤 사이에 퍼포먼스까지 가미돼서 아주 훌륭한 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 훌륭 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. 훌륭하다. 여유 있으면서도 서두르지도 않고. 정말 우리 사교댄스 멤버스 클럽에 출연하시는 우리 고수분들은 최고 중에 최고신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자, 이렇게 현란한 스핀, 턴을 정말 그 턴을 하고 싶다는 욕구를 마구마구 불러일으켜준 두 분이신데 이번에는 또 어떤 분위기로 싹 변화되실지 기대가 됩니다. 보시죠.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. 이번 춤은 브루스 곡이라서 약간 리듬이 좀 끈적끈적한 이런 리듬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약간 가라앉는 리듬입니다. 끈적끈적. 근데 보통 이렇게 춤을 추실 때 시선을 마주보진 않으시나요? 각자 딴 데 보시네요? 근데 이제 춤마다 조금 틀립니다. 모던 댄스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정반대로 있고 이제 우리가 이 라틴 댄스는 이렇게 같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하는 춤이고 이게 사교 댄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가 너무 가까이서 있어 이렇게 쳐다보기가 좀 쑥스러워갖고 거의 이마 부분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. 아니면 딴 곳에 이렇게 응시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. 그렇게 눈이 마주치면 자칫 또 실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웃음이 나올 수도 있고 진짜 주로 이마를 본다. 아니, 원래는 이제 눈을 마주치면서 이 정감을 좀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? 그렇겠죠. 또 이제 다정다감하게 서로가 어쨌든 이 댄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
풍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. 네, 그런 눈빛으로 아. 저 같으면 또 그렇게 할 것 같아요. 눈을 뚫어지게 보면서 아니 뭐 뚫어지게 보면 또 안 되고 지그시 사랑을 나누는 네. 눈길로 네, 네 춤을 출 때만큼은 네. 그렇군요. 정말 기대됩니다. 우리 최용철 씨 시연이 기대됩니다. 네. 자, 아름답고 또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해주고 계시네요. 자, 이제 이렇게 턴을 하고 있는 게 이제 내추럴 오른쪽으로 돌고 있는 게 지금 내추럴 턴이라고 하죠. 우리가 네. 잡고 이렇게 돌고 정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이제 고수님들이 네. 주로 하시는 턴 모양입니다. 아, 왜 그런가요? 좀 어려웠나요? 예, 보기에는 굉장히 쉬워 보여도 네. 우리가 직접 실제로 이렇게 음악에 맞춰서 하면 똑같은 모양으로 안 되고 네. 약간 변형된 모음으로 삐뚤삐뚤해갖고 어렵습니다. 이것도 역시 턴의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동작 중에 하나입니다. 아, 그렇군요. 잊을 순 없어 역시 지금 또 다이아몬드 스텝을 또 네. 하고 계십니다. 네. 전에 이제 저희가 캐벌에서 이제 우리 노래를 이제 부르잖아요. 그때 자신 있는 분들은 가운데서 저렇게 잘 쳐요. 네. 못 추시는 분들은 저쪽 이제 구석에 가서 치세요. 네, 정말 블루스 아주 분위기 있고 아름다운 무대까지 만나보셨습니다.